2010년 1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 풀이합니다. 먼저 필답형 부탁하겠습니다. 1번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을 쓰시오. 지금 이제 품명을 주어지고 괄호 안에 지정 수량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칼륨 10kg, 나트륨 10kg, 알킬 알루미늄 10kg, 알킬 리튬 10kg, 황린 20kg.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 등급 1등급군이고요.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류는 50k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류도 역시 50kg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제5류 위험물인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구조식을 그리라고 하면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이 가운데 있는 게 과산화물인데 지금 5류 위험물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5류 위험물 중에 유기 과산화물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 결합 그리고 이 마지막 가장자리에 벤젠이 취한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식 그리는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자, 염소산 칼륨 하게 되면 KClO3가 되죠. 자, KClO3가 완전 분해되는 경우에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약 400도씨 부근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해서 540에서 560도씨 사이에서 과염산 칼륨이 생성하고 또 다시 분해하게 되면 결국은 KCl하고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양쪽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면 2몰의 염소산 칼륨은 2몰의 염화 칼륨과 그리고 3몰의 산소가스를 발생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이 완전 분해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소산 칼륨 1000g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분해 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를 구할 때는 세제곱 메타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000g의 KClO3를 몰수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1몰의 KClO3는 분자량이 122.5니까 120.5g per KClO3가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약분돼서 몰수로 변환이 되고요. 반응식에서 보시다시피 2몰의 KClO3는 3몰의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또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몰의 O2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22.4리터 O2가 되고 또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를 구하라고 하니까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하게 되면 0.274세제곱미터 산소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산소의 부피는 0.274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동그라미,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우는 방법은 4류 위험물은 4, 2, 3, 5, 5, 2, 4, 6, 1. 이쪽에서 봤을 때 그렇고 또 세로로 볼 때는 4, 2, 3, 5, 5, 2, 4, 6, 1. 나머지는 다 혼재가 안 되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혼재가 가능한 것은 4류 연물은 2, 3, 5류가 되고 5류 연물은 2류, 4류, 6류 연물은 1류가 되겠습니다. 5번, 제2류 연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2류 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바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기주의, 물기엄금,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또 그 밖의 것들은 화기주의 이렇게 규정해서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조회성이 없는 황알이니 연소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를 화학식으로 쓰시오. 황알이는 일단 P4S3죠. 이류 위험물인데 황알인이 연소하게 되면 생성된 물질 두 가지를 화학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반응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하고 그다음에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이 생기죠. 물론 이때 양쪽의 개수를 맞추게 되면 여기는 P가 4개니까 4개가 되려면 2배를 해서 4개를 같게 해주고 또 이쪽에 지금 황이 3개인데 오른쪽에 하나니까 같게 해주려면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산소 개수가 2호는 10, 3호는 6, 그래서 16개가 됐으니까 같아지려면 8배에서 8호는 16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생성물은 P2O5 오산화인하고 SO2 이산화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번 제3류 위험물인 황리는 pH 9 정도의 물속에 저장하여 어떤 생성기체의 발생을 방지한다. 생성기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생성되는 기체가 뭐냐면 pH3라고 하는 인화수소 포스핀가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포스핀가스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액은 약알칼리성 pH9로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알칼리제 석회나 소다회 같은 걸로 pH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화수소 pH3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러면 탄화칼슘은 CaC2가 되고 또 이때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생성물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일전에 그 요약 시간 또는 뭐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탄화칼슘이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산화물이 생기고 그에 따른 가스가 발생하는데 수산화물은 CaOH2가 되고요. 그리고 탄화칼슘은 아세틸린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쪽에 개수를 맞추면 되는 거죠. 칼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탄소 두 개, 여기 탄소 두 개. 수소는 여기가 두 개인데 여기가 두 개, 두 개, 합이 네 개니까 네 개가 되려면 두 배를 해야 되겠네요. 산소 두 개, 탄소 두 개 맞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무색의 발연성 액체로 분자량 63이고 갈색 증기를 발생시키며 또한 염산과 혼합하여 금과 백금 등을 용해시키는 위험물을 무엇인지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이제 6류 위험물 중에 3대 강산 중에 하나로서 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하게 되면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물질인데 화학식은 HNO3, 지정수량은 300kg, 6류연물로서 전부 다 위험등급 1등급군에 속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제4류연물 인화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가 석유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에 따라서 석유류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3석유류는 70도에서 200도, 4석유류는 200도에서 250도, 그리고 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은 어떠한 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적지 않은 위험물에 따라서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했으니까 이 경우는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광성 및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리 연물 중몇 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경우 이제 55도가 되겠습니다. 12번.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위험물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지금 이항화탄소서부터 메틸알코올까지 6가지 물질을 주어졌는데 이 중에 수용성이라고 하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메틸알코올 이 3가지 물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수용성이고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방위제 안에 30만 리터, 20만 리터, 50만 리터 3개의 인화성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방위제의 용량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지금 탱크가 각각 30만, 20만, 50만 이렇게 3개의 탱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위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또 둘 이상의 취급 탱크, 지금 같은 경우죠. 둘 이상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위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위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 최대짜리가 지금 30, 20, 50 중에서 제일 큰 게 50만 리터죠. 그래서 50만 리터, 50만 리터에다가 50% 하면 25만 리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탱크 용량의 합계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한다. 그럼 나머지면 20만하고 30만 남았으니까 결국은 또 50만이네요. 그래서 50만 곱하기 0.1 하게 되면 5만 리터가 돼서 합이 30만 리터가 되니까 30만 리터는 결국 300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의 3승 리터가 1세제곱미터다 보니까 따라서 답은 30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업형 문제입니다. 1번. 동영상에서 위험물 이동 저장소를 보여준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이 경우는 아까 이제 일반 검정형 문제에서도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은 가루가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4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은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가산화물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동영상에서는 제5류 위험물인 피크린산 시약병을 보여주고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피크린산을 준비는 못했지만 피크린산은 5류 위험물이고 자 만약에 피크린산이 이 중에서 혼합했을 때 가장 안전한 상태의 물질을 고르라고 했어요. 피크린산 같은 경우는 찬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요. 온수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화기, 충격, 마찰, 직상선을 피하고 유황이나 알코올이나 또는 인화점이 낮은 석유류하고는 접촉을 멀리해야 됩니다. 운반할 때 10에서 20% 물로 수분하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결국 답은 D번, 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피크린산은 지정 수량이 200kg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건 이제 동영상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에틸에테르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디에틸에테르는 오랫동안 저장해서 만약에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 이와 같은 에테르가 과연 산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10% 요드와 칼륨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드와 칼륨은 백색의 고체 형태고요. 자, 이걸 10% 수용액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미리 시험관에 디에틸에테르를 일정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정량 준비된 디에틸에테르에 이제 요드와 칼륨을 몇 방울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 겁니다. 자, 스포이드를 가지고서 이제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드와 칼륨 10% 수용액을 넣어주니까 시험관 안에서 황색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0% 요드와 칼륨 수용액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영상물 보셨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동영상에서는 실험자가 조그마한 시험관에 DH 레테를 담는 장면을 보여주고
비커에서 요드와 칼륨 10% 용액을 스포이드로 채취하여 디에틸에테르가 있는 시험관에 몇 방울을 넣은 후 살펴보니 황색으로 변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우선 디에틸에테르에 요드와 칼륨 10% 용액을 넣는 이유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 그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기 누출이 용이하고 또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공기 중에서 산화돼서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산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드와 칼륨과의 반응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색으로 이제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서 과산화물의 검출을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1번 답은 과산화물 검출 확인이고, 두 번째 문제 DH레테르의 품명을 쓰시오. DH레테르는 바로 이제 사류 염물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지정 수량은 50리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화학 소방 자동차 3대와 사다리차 한 대를 보여주고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화학 소방 차하고 사다리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몇 배인지 쓰시오. 지금 문제에서 소방차가 3대고 사다리차가 한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화학 소방차가 3대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는 사류 염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자체 소방 대원은 15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경우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창고에 칼륨과 이산화탄소가 같은 장소에 저장되어 있고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서 칼륨과 접촉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제가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제가 찍지 못했는데,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이 폭발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제 칼륨은요, 칼륨은 이산화탄소와 접촉하게 되면 이제 탄산 칼륨하고 탄소의 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4몰의 칼륨은 3몰의 CO2와 반응해서 2몰의 탄산 칼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탄소의 미분으로서 C는 연소 폭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칼륨을 소화하는데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칼륨은요, 사실 마땅히 그 소화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칼륨을 소화할 때는 마른 흙이나 또는 잘 건조된 소금 분말 또는 뭐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이런 것으로 피복해서 질식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에서는 일단 과염소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염산을 가열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과염산을 가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험자가 핸드폰을 받으러 실험실에서 나간 사이 폭발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또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염소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학식으로는 HClO4고, 자, 이와 같은 과염소산을 자, 일부 따라서 제가 비커에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을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놔두고 만약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계속 가열되게 되면 이 과염산은 이제 연소 내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하는 장면을 잠깐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폭발 반응 시 발생하는 기체 중 위험한 기체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 과염소산 HClO4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게 되면 HCl하고 또 산소 가스를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위험성 가스는 바로 염화수소 HCl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증기 비중을 쓰시오 그랬는데, 증기 비중은 지금 과염소산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약 100.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 3.48. 결국은 답은 3.48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지금 5개 저장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저장소를 보여주고 아세트산을 저장할 때 저장 높이는 몇 미터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아세트산 2만 리터를 저장할 때 보유 공지는 몇 미터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우선 5개 저장소의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이 되는 거고, 선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랬으니까 답은 6m 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장 수량이 2만 리터라고 했으니까 아세트산 지정 수량이 2000 리터가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 배수를 계산해 보면 2000분의 2만 리터 하게 되면 10배니까 지정 수량 10배 이하까지는 공지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옥내 저장소죠. 옥내 저장소인데 역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1위 업무를 저장하는 단층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옥내 저장소는 갑종방암은 피뢰침 내하구조로 되어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자, 옥내 저장소 바닥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가? 지금 문제에서 1위 업무라고 했으니까 1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첨화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법을 살펴보면 이제 저장 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을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다만 2류 또는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이 경우에는 그 다음 각목, 다시 말해서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하 구조라고 출입구에 각종 방암을 설치하고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 우리가 이제 20m 이하로, 처마까지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대 허용 수량 16,000리터인 이동식 탱크 저장 소의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안전 칸막이 수는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안전 칸막이는 4,000리터마다 하나씩 구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16,000리터라고 했으니까 4,000리터씩 하려면 이제 가운데 세 칸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세 칸이 있으면 결국은 4,000리터씩 저장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안전 칸막이 수는 3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 부분에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이 경우는 2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개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실험하는 거 잠깐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 분으로서 아연 분말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금속 분말로서 아연 분말을 제가 한번 조금 덜어보겠습니다. 자, 아연 분말의 색깔이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아연 분말을 비커에 넣고 이 위에 산화성 액체로서 황산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을 넣게 되면 아연과 황산이 반응해서 황산은 현재 위험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위험물로 분류를 했었던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금속분인 아연은 황산과 만나게 되면
자,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아연과 황산의 반응 시 흰색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아연과 황산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아연과 황산의 반응식을 쓰게 되면 아연과 H2SO4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황산 아연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의 지정수량을 쓰라고 했는데 아연은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분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500kg가 되겠습니다.